안녕하세요. 카페뮤제오 제리입니다.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이스커피 슬슬 시동 걸고 계실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케믹스입니다. 케믹스는 누가 내려도 굉장히 단맛을 잘 추출해낼 수 있는데요. 독특한 모래시계 같은 쉐입과 그리고 케믹스의 이 가장 상징적인 나무 손잡이는 인테리어 효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1941년 독일의 한 화학자가 발명한 커피메이커 케믹스는 실험실 플라스크를 본딴 독특한 쉐입과 목재고리로 현대 100대 디자인으로 선정되었는데요. 현재 뉴욕 모마 박물관에 영구 전시되어 있어요. 케믹스는 본연의 가치를 담은 클래식 유리공 장인들에 의해 수공으로 만들어진 핸드블로운, 그리고 손잡이가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핸드글라스, 그리고 커피메이커와 에어글레이터가 합쳐진 케메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케믹스는 외관은 마치 모래시계 같은 형태를 띠는데 바닥면은 와인 디캔더처럼 커피가 향기가 한번 모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커피 향기는 좁은 입구로 통과될 수 없게 갇혀지는 역할을 해서 굉장히 향미 있는 커피가 추출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 핸드블로운으로 아이스 그리고 따뜻하게 커피 레시피를 소개하면서 잔맛 없이 깔끔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케믹스로 따뜻하게 한번 내려볼게요. 오늘은 3대 커피 중 하나인 예멘모카 마타리와 함께 할 건데요. 이 예멘 커피는 건포도, 말린 살구, 그리고 다크초콜릿한 커피의 향이 굉장히 좋아서 커피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늘은 이 예멘 커피로 케믹스의 따뜻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이번엔 케믹스로 얼음을 담아 아이스 커피를 추출을 해볼게요. 뜨거운 커피에 얼음을 담아 내려도 좋지만 저는 케믹스에 얼음을 담아 아이스로 추출해보겠습니다. 같이 커피를 내릴 커피는 돌체 블렌드인데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그리고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로 블렌딩한 굉장히 달콤한 커피이기 때문에 아이스 케믹스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이번에 나무 손잡이를 다른 컬러로 한번 바꿔볼게요. 커피가 가진 개성을 마음껏 뽐내주는 케믹스. 케믹스의 잔맛 없이 깔끔하고 단맛이 좋은 커피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핵심은 커피의 추출은 3분대 그리고 물의 양입니다. 커피가 물과 오랫동안 만나면 커피의 잔맛이 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커피가 가진 쓴맛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커피에 가진 성분이 과하게 추출되었을 때 느낄 수 있어요. 사실 핸드드립은 정량의 원두, 분쇄커피의 굵기, 물의 온도, 물의 양 등 갖춰야 할 조건이 정말 다양해요. 케믹스는 어린아이가 내려도 맛있다라는 소리를 진짜라 믿을 정도로 간편해요. 6월 그리고 곧 케믹스 브랜드전이 카페뮤제오 공식 사이트에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미 케믹스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께 선물을 하시는 분들, 다양한 케믹스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맛있게 케믹스 하세요.